안녕하십니까? 한국 기찻길입니다. 예천역이 가까이 있는 근처의 한수청 건널목에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예천역에 도착하여 1분간 정차 후 다시 발차를 합니다. 예천역에서도 제법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 보여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천도 예전에 인구 10만 가까이 되었던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경북도청이 생기면서 인구가 좀 늘긴 하였지만 정작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중앙선을 제외하면 경북선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추후 중앙선, 중부 내륙선이 완전 개통이 되면 경북선 영주, 점촌 구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궁금하게 됩니다. 한수천 건널목에서 예천역 분기선까지 하굽의 경사도가 16퍼밀로 184m 이어지는 구간도 보입니다. 경북선 예천역도 좀 규모가 있는 역중한 곳입니다. 도시에 비유할 필요 없는 역이고 조용하고 경치가 있는 역이죠. 예천역을 발차하여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열차.
이 무궁화호 객차도 앞으로 3년 뒤면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